상관없는 우리 블랙로드는 워낙 수평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진짜 편하게 뭐든 내한테 얘기하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커피는 한번 해보자. 우리 매주 커피 진행하거든. 제가 안 해봐가지고 지금 사실. 그냥 아무 신경 쓰지 마. 아무 신경 쓰지 말고 네. 그냥 우리 하는 따라하면 될 거야. 어쩌면 오늘 자유롭게 한번 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맛지기네. 사장님 이거 게이샤 맞죠? 게이샤 맞긴 맞지. 일단 좀 이따 얘기하자. 좀 이따가. 슬기, 내랑 잠깐만 얘기 좀 하자. 랭로드 커피 좋아 보이시죠? 사장님, 저희 사장님 완전 또 깨어 있으신 분이시라 항상 좀 수평적인 구조를 또 추구하시고 인간적이게 대해주시는 게 참 너무 좋으신 분 같고 틀린 말 한 적이 없으신 분 같습니다. 아이고, 내가 또 이걸 왜 찾게 들었던데. 재현아, 그런 말을 하러 사람도 듣는데. 역시 우리 재현이는 참 진짜 별 힘든 거 없지? 없습니다. 그래.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면 너 이리 가자. 네. 창원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없잖아.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고 그러노? 우리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 빨리 나온나? 커피나 마시러 가자. 참, 내가 좀 민망하네. 커피에 관해서 에티켓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한 향수나 향이 나는 핸드크림은 피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커피를 진행할 때 1번부터 순서대로 한 방향으로만 진행해주세요. 세 번째는 앞사람이 향을 맡거나 슬러핑 할 시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번째는 커핑 시에 향을 맡거나 맛을 볼 때 본인이 향을 잘 느끼시더라도 다른 분들을 위해 과한 리액션은 피해주세요. 요즘 정말 다양한 커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솔직히 커피를 해오면서 가장 오래 걸리고 어려운 것이 커피 테이스팅과 생두 공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자격증과 추출 그리고 로스팅에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커핑포스트는 오래전부터 그런 한국의 커피 문화를 바꾸기 위해 열심히 노력은 해왔지만 우리도 잘못하는데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이제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조금은 우리가 알게 된 노하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단연코 자신의 커피 맛을 업그레이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재료를 잘 셀렉하는 것.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볼까?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원두 계량이다. 사용할 보울에 물을 가득 담은 뒤 0.055를 곱하면 들어가는 원두량이 나온다. 원두들이 서로 섞이지 않게 항상 린싱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커피말 원두를 갈아준다. 내가 맛보는 커피가 무엇인지 모르게 하는 커핑을 블라인드 커핑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위해 항상 번호와 목록을 잘 작성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한 세트당 2개에서 3개의 컵을 하는 게 좋은데 혹시 모르게 한 컵에 디펙트가 들어가면 그 커피는 아무리 좋은 커피여도 결점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오늘은 커핑할 개수가 많아서 간이로 한 개씩 커핑을 진행해봤다. 커피의 향은 분쇄하자마자 물에 젖기 전에 가장 화려한데 이것을 프레그런스 혹은 드라이 아로마라고 한다. 이 향을 전체적으로 두 번 정도 체크하고 신종할 때는 몇 번 더 해도 좋다. 다만 이때의 뉘앙스에 너무 지배당하고 선입견을 가지면 뒤에 점점 좋아지는 커피들을 못 찾을 수도 있으니 커핑은 항상 신중하고 계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체크할 수 있는 무기가 많을수록 잘하는 커퍼다. 뜨거운 물을 조금만 식혀서 부으면 되는데 보통 92도 정도의 물을 붓는 편이다. 이때부터 시간을 측정하고 이때의 향을 아로마 혹은 웨트 아로마라고 부른다. 물을 붓고 나면 대부분의 커피들이 향이 줄어드는 편인데 여기서 꿀팁! 가향 커피는 이때부터 향이 더욱 강력해진다. 물은 크러스트가 봉긋 올라오게 부으면 좋은데 그래야 스키밍이 쉬운 편이다. 처음엔 빠르게, 나중에는 살살 붓는 게 더 좋은데 우리 창훈이는? 창훈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회사 그렇게 하면 없잖아! 죄송합니다. 이거 다 연기인 거 알죠? 저희 분위기 아주 아주 좋습니다. 세 번 정도? 적당히 깊게 크러스트를 깨면서 올라오는 향을 느낀다. 이것을 브레이킹이라고 하는데 커피에서는 향을 파악하는 단계가 굉장히 많다. 그만큼 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스키밍은 이제 마실 준비를 하기 위해 거품을 걷어내는 작업인데 여기서 커피를 많이 한 사람과 못해본 사람의 차이가 확 난다. 우리 창훈의 실력을 한번 볼까? 창훈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회사 그렇게 하면 없잖아! 죄송합니다. 함께 일하기 전에도 매주 거제도에서 대구로와 함께 커피를 했던 슬기. 확실히 간결하고 빠르다. 슬기의 열정은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다. 평소보다 좀 과하네. 김민님. 아, 이렇게 배우는 거 아이가? 역시 바로 뒤죽였다. 10분부터 첫 번째 슬러핑을 시작한다. 슬러핑이라는 건 커피 향을 조금 더 잘 느끼기 위한 기술 같은 건데 반드시 할 필요는 없지만 생각보다 요령을 잘 알면 아주 쉽게 되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은 기술이다. 슬러핑은 총 3번 정도 진행한다. 10분대, 15분대, 그리고 20분 이후에 나눠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10분대에는 플레이버와 애프터 테이스트, 15분에는 산미와 바디, 20분에는 밸런스와 오버롤을 체크하지만 주로 후반부에 느껴지는 뉘앙스대로 나는 전체적인 점수를 많이 결정하는 편이다. 커피는 시간과 집중력을 아주 많이 요하는 작업이고 특히나 비즈니스 커피일 경우에는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커피를 체크할 수 있는 자신만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합시다. 시간이 없다. 몇 번이지? 창원이 몇 번이지? 전 10번? 그리고 이거랑? 저 이거 한 번밖에 못 했어요. 지금 하나 섞여가지고. 오케이. 제 얘기 저는 그 저거 빼고 하면은 13번이랑 22번, 6번은 좀 6번이냐고? 자, 이제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 어느 정도 커피잉 절차에 대한 이미지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뉴비들은 커피잉을 할 때 너무 향에만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커피라는 것은 향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커피 초보들은 너무 향에 많이 현혹되어 버려 초반에 모든 결정을 해버리고 커피잉이 끝날 때까지 편향된 정보로 커피들을 받아들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커피는 워낙 미묘한 향들의 변화로 가치가 결정되기에 참 어렵다. 늘 그렇지만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지 말자. 지금은 이 시스템에 적응하는 게 우선이다. 아 잠깐 미안 내가 웃었다. 아. 맞추기네. 저 어떻게 웃지? 미안하다. 내가 그래도 오늘 내가 무리인 거야.
아. 야, 이거 너무 심하다, 이거. 너무 생겨 붙인 거 아이가. 블랙노도 화이팅! 블랙노도 화이팅! 블랙노도 화이팅!